7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운동장 부울에서는 제2회 전국학생특수체육 수상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 24개 학교에서 28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성황을 이루었는데 경기 종목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열띤 경기를 벌였으며 특히 숙명여자대학교 조동자 선수는 자유형 50m와 배영 1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워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회에서는 11개 종목에 25개에 달하는 대회 신기록을 냈으며 경기 종합성적에는 서울 상명여자고등학교와 오산고등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의 팀은 각각 2년 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